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세요. 전세 사기는 팀이 꾸려져 있고 바지라고 명의를 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는 전세 사기랑 임대인이 사정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보증금 미반환이 있어요.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전세 사기랑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 너무 선동을 하는 분위기가 많아 생각을 여러분 신한은행이 망할 거래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한은행이 실제로 멀쩡하다가도 야 쟤 망한대, 야 쟤 망할 거래, 쟤 떼떼 소문 퍼지면 진짜 망해요. 아 진짜 망한다고. 그럼 여러분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판을 친대 라는 소문이 돌면 임대인들 망해요 살아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세요. 은행이 왜 망하겠어요? 아니 돈을 빼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그럼 여러분 똑같은 관점에서 전세 사기가 판을 친대 라는 소문이 돌면 망하죠. 공포 조장을 하니까 전세 수요가 그냥 빠그라들죠. 근데 그걸 우익 정권의 장관님이라는 국토부 장관님이란 분이 조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왜? 도대체 왜? 아니 망한다고요. 저 정권이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5년간 집주인들 악마 취급, 다주택자 악마 취급, 임대인 때려잡고 이거 지난 정권이 했던 거예요. 정권 바뀐 게 맞아요?